시집은 가셨어? 액돼 보여. 안 가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응? 자리 이동하시려고? 응? 팔자가 어떤가? 애때 보이는데 팔자가 궁금하셔? 네. 걔도 동복은 있어. 동복이 있어. 응. 아, 그게 궁금해가지고. 동복은 있어. 제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오래 다닐지도 궁금하고. 내년 봄에 이동 수 있다니까? 내년 봄에? 응. 내년 봄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무슨 띠인데? 무슨 띠냐고요? 첫띠요. 첫띠? 네. 응, 맞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봄에 이동 수 있다고. 소띠면 스물 소띠야? 서른 소띠야? 스물 소띠? 네. 24살? 네. 왜 그거 봐. 얼굴이 정확하네. 내가 얼굴이 본 게. 24살. 생일은요? 7월 30일이요. 7월? 30일. 네. 오, 말일생이네. 네. 직장에서 저기네?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다. 네. 응? 네. 지금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 네. 초반에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골이 됐어. 네. 맞아요. 지금 받긴 받는데 초반에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그냥 요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고집이 그냥 있거든 본인이. 네. 응.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니들 그래라. 네, 나도 고집 있어 이래. 네, 그러고서 지금 개기고 있어. 네. 그치? 네. 고집 진짜 있어가지고. 본인이 한 고집 하거든. 네. 외고수거든. 고집 있구나. 그래도 그래도 돈복 있다. 돈복 있다. 지금부터 돈복 있어. 언제쯤에 돈복이 괜찮고요? 내년 지나서. 내년 지나서요? 내년까지 본인이 삼재인 줄 아시죠? 삼재요? 예. 삼재라는 거는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삼재에 있어요. 닭띠, 소띠, 뱀띠, 삼재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 하나 낀 거예요. 근데 삼재는 삼재인데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닌데 그래도 몸으로 좀 쳐요. 그리고 인간에 자꾸 구설이 타요. 본인이 본인이 작년부터 인간에 자꾸 구설이 타고 자꾸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자꾸 널 건들지 본인을. 그리고 돈이 안 나갈 꼴도 자꾸 돈이 나가고. 네. 돈을 모아야, 나 죽으라고 목표가 있거든, 본인은. 네. 내 목표가 있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안 모아지고 자꾸 돈이 나가. 네. 돈 모을 만하면, 누가 돈 달라고. 돈 모을 만하면 또 누가 튀익 나가고. 이래. 맞아요. 본인은 지금 돈을 모아서 내 가게를 하든지, 내 집을 사든지, 뭐를 사야 돼. 네. 내 목표야, 그게. 네. 내 독립하는 게 목표라고. 네. 그죠? 근데 지금 모아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 어쩔 때는 짜증나. 네. 재미가 없어. 네. 원래 돈 모으는 거 재미있겠는데 돈이 안 모여가지고 하도. 본인은 되게 짠돌이에요. 저요? 그런가? 본인 짠돌이에요. 네. 짠돌이고 본인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벌기 사고 싶을 그거를 꾹꾹 참으면서 내가 나중에 더 큰 거를 해야지 하고서 돈 모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살거 정해놓고 막상 또 안 사요. 그 돈이 됐는데도 그 안 사요. 그러니까 짠돌이지. 맞아요. 나중에 더 크게 보려고. 근데 제가 먹는 거에는 진짜 안 아끼는 스타일인데. 제가 먹을 것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본인은 돈복, 먹을복 그거는 있어요. 근데 단 신랑복이 없어. 신랑복. 신랑복 있어야 돼. 인복. 인복도 없어. 본인은 돈복만 있어. 먹을 복 돈복만 있어. 그리고 본인은 꽁돈이 없어요. 본인이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와. 그냥은 안 돼. 제 꿈에 저 남자는 없어요? 저 궁금해서. 내년에 있어요. 내년에 있어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어요. 내년에. 네. 근데 본인 남자 생기면 돈 나갈 텐데. 진짜요? 제가 돈을 써야 짠돌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해드릴게. 남자를 만나려면 남자지 잘 보고 싶어서 아니면 꾸며야 되고 아니면 옷을 사 입어야 되고 그러거든 본인이. 본인이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
때로는 활발한 것 같아도 소심하거든. 네, 맞아요. 근데 안 꾸물인 척 하면서도 뭐를 좀 입어야 되나? 좀 또, 때로는 또 남을 의지 안 하면서도 의식을 안 해. 이러면 됐지. 툴툴 하면서도 또 의식을 하거든. 맞아요. 근데 본인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닌데. 뭐. 본인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왜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지 내년, 내 후년에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요. 내 후년이요? 목돈이요? 내 후년이면 22년도요? 예. 본인 누구하고 살아요? 저, 그거, 기숙사 살아요. 기숙사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그냥 지방, 그냥 지역, 다른, 제 타지역으로 직장 와가지고,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네. 왜 그러냐면 부모 때문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 그래. 부모님 때문에. 본인은 부모도 돈 잘 안 주거든. 저요? 근데 부모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 그래. 아, 제가 그러면은 다 내년에 이동한다는 게 제가 직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옮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직장이 지금 있는 직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응? 회사도 그렇게 딱 작지는 않아. 큰 회사도 커. 네. 근데 다른 데는 쪽으로는 안 옮기고 싶어 사실은. 본인은. 근데 그 직장에서 부서가 옮길 것 같아요. 부서요? 예. 저희 뭐 아 옮길까요? 나쁜 일은 아니야. 나쁜 일은 아니야. 네, 좋은 거기 쪽이에요. 거기 가서 더 적응 잘. 적응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쪽인데. 맞죠. 그럼 돈복은 내년. 본인이 26이 돼야 네. 내 돈을 다 옮겨 잡아요. 아 그때요? 26 되면. 좀 여유가 있네. 네,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목돈이 좀 나갈 일이 있다 그래 조금. 조금. 내 부모 때문에. 내 부모가 조금 아파서 돈이 나갈 일이 있다 그래. 아파요? 몰라 그렇게 나와. 진짜요?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군지는. 엄마가 아픈 것 같은데. 엄마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언니랑 오빠랑 사이 괜찮나요? 친언니? 친오빠? 네. 몇 살이죠? 언니는 쌍둥이랑 24살이고. 쌍둥이에요? 오빠랑 언니가? 아니 제가 쌍둥이. 언니가 24살이라고요? 네. 똑같이? 아, 본인이 동생이야? 네. 언니는 조금 안 좋다. 왜요? 언니 생일이 며칠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언니는 욕심이 좀 많아. 네. 잘 안 풀려요? 언니는 좀 욕심이 많고 쓸데없는 욕심이 많아. 쓸데없는 욕심이? 잘 안 풀리는 경우 본인하고 또 틀려. 전 잘 풀려. 오빠는? 오빠 23살 통해 7이요. 27? 네. 개띠네요? 네. 오빠는 괜찮네. 생일은요? 생일 8월 22일이요. 8월? 22일이요. 22일? 네. 오빠는 그래도 괜찮네. 괜찮긴 한데 내년에 조금 안 좋다. 내년에요? 인간 사가 자꾸 껴. 아. 인간 사가. 인간 사가 좀 껴서 좀 안 좋다고 나와. 근데 언니는 인간의 욕심이 좀 너무 많아. 이 친구, 저 친구. 친구 때문에 좀 손해볼 일이 있다고 그래. 친구만 조심하면 되고, 친구, 언니는. 친구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오빠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람을 너무 좋아해. 네. 친구를. 진짜 좋아해. 예.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친구를. 네. 진짜 잘 믿거든요. 친구 때문에 살고 친구 때문에 죽고.
저는 친구 관계 없대요. 제 생각보다 소심한데 또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어서. 본인은 친구 안 믿잖아. 저요? 네. 본인은 성격 자체가 그래. 친구 안 믿어. 근데 언니는, 언니하고 오빠는 안 그래. 믿어요. 응, 친구들 잘 믿어요. 특히 오빠는 친구를 너무 잘 믿어.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야. 진짜요? 언니도 본인하고 성격하고 틀려요. 내 성격 틀리긴 한데. 네. 언니는 활발하면서도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언니는 친구들을 안 믿어. 안 믿어요. 응. 아, 안 믿으면서 잘 두는. 똑같은 쌍둥이라도 팔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친구 안 믿어서 막 나중에 친구 없고 막 그런 발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나름대로 또 잘 어울려. 근데 언니가 돈을 쌓이지는 않아. 돈 안 쌓여. 본인은 돈을 쌓이는데. 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언니는 지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네. 응? 본인은 그래도 아끼고, 본인은 돈, 그래도 돈은 누가 했지 꿈지를 안 하잖아. 언니는 맨날 본인의 지 저 가잖아. 있으면 들어오면 쓰고. 야, 돈 메꿀 거 좀 메꿔야 되는데 돈 좀 꺼줘봐. 그랬잖아. 아, 돈 빌린 적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생겨야 돼, 내년에. 진짜요? 그럼 난 아껴 쓰라 그래, 언니. 아, 저 근데 궁금한데, 저 만약에 결혼할 팔자는 되나요? 돼요? 저 돼요? 어, 왜? 언니 결혼해요? 언니 서른 살에 결혼하는데? 언니요? 본인? 아, 저요? 예. 스물아홉에 서른이요? 예. 언니 결혼하는데? 진짜요? 스물여덟, 스무 살 고기, 서른 살에 고기 고비인데? 그때 고려하는데? 진짜 결혼이요? 근데 그 남자는 근데 2년 정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 보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라고. 늦게 결혼해요? 그냥 연애하다가 늦게 결혼해요. 서른 살. 서른 살쯤에 결혼해요. 그러면 괜찮지. 서른 살 빠른 거 아니에요? 서른 살 늦는 거지. 아, 늦는 거예요. 근데 요새들 거의 서른 살 추세지. 네. 서른 초반 이렇게. 연애 하다가 서른 살 초반에 하세요. 언니는 서른 살쯤 해야지만 남자 보기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고 돈법도 궁금하고 지금 직장 다니는 거 그냥 인간관계도 너무 궁금하고 적응 못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적응 잘하는데. 저요? 생각보다 언니가 성격이 꽁하면서도 생각보다 한쪽은 툴툴 하는데? 툴툴 터는 성격인데? 맞아요. 근데 뭐 걱정이야? 아, 근데 인사 약간 이렇게 이동 같은 거 있으면 원래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적응 못 해가지고 있다가 또 지금 옮긴 거거든요. 근데 또 옮긴다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좋은 쪽으로 이동해요. 좋은 쪽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럼 지금 방 나간 거 같나? 방을 구해서 산다고요? 네, 이제 살아요. 이렇게 살아. 저 직장 오래 다닐 팔자는 돼요, 진짜? 그렇게 오래 다닐 팔자는 아니죠. 언니요? 네. 뭐 언니 시집 갈 때까지 다니겠구만, 뭘 그래. 시집 갈 때까지요? 언니 목표 있는데? 저요? 돈 벌어서 언니 뭐 가게에서 뭐를 하고 싶은데? 그죠? 원래 언니가 소띠잖아요, 그죠? 네. 언니가 원래 기술을 배웠어야 돼요. 언니 기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언니가 기술을 배워서 가게를 차렸어야 돼. 좋죠. 근데 그걸 못한 거지. 제가 만약 지금 하는 직업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돼요? 소띠잖아요. 기술을 배우랬잖아. 기술, 아, 그냥 아무 기술이나 배우면 돼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기술을 배우셔야 돼. 손에서 갖고 놀 수 있는 거. 손에서 갖고 놀 수 있는 거. 예. 아니면 먹는 걸 만들든지. 그러면 잘 되지. 언니는 좀 꼼꼼해요, 성격이. 언니하고 틀려. 저희 언니는 안 그래요? 예. 언니는 좀 덜렁거리고, 언니는 좀 꼼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언니가 좀 형편상 뭐 이렇게 아직까지 배우는 기술은 좀 그래. 그러니까
좀더 있다가 좀돈좀 얻어줬고 언니가좀생활에여유가있으면그때이제기술배워서언니꿈을펼치셔도되겠지전지금제직업하고안맞는거예요내가봤을때는그제그다지안맞지는않아요안맞으려면언니지금하셔야돼、네、지금나오셔갖고언니무에붕떠아저지금나오면완전붕떠요네할거없어요그러면저2년내년내후년에돈나간다는게그럼엄마때문에거의돈나가는거엄마가많이안좋아해요좀안좋아요엄마몸에칼을들일이있다고그래칼이요아프실것같아요언니가좀보태줘야될것같아엄마가지금도한번칼대긴했는데다리쪽에그게안좋아지는그거예그거예다리쪽맞아요다리쪽이뭐어떻게안좋아져요다리에뭐수술하게된것같은데거기말고는또괜찮아요네궁금한거물어봐도돼요네저아빠가사업하는데잘될건지궁금한데몇살인데요그래서어떻게되셨어요70년생이요70년생네괜찮아요괜찮아요예앞으로괜찮은데아빠는너무사람이좋아요네너무사람을너무잘믿는게탈이야사람만가려서이기시면괜찮아요사람만가려서요예그럼잘풀릴편이에요네혹시저는지병같은거막없고그러지않아요본인본인은내가어차피건강은타고났어요단속이안좋아속이요한번씩속을본인속이안좋아한번씩속을뒤집어지잖아그게 한가지안좋은거지다른건괜찮아요아빠는걱정안하셔도되겠네내년부터괜찮아요진짜요네괜찮아아빠저엄마많이안엄마는내년후년에좀엄마몇살이죠엄마도70년생인가엄마가좀몸이안좋아요다리쪽이에요아예몰라엄마다리쪽으로수술할일이있다고그래진짜요그외에는다른가족은다괜찮아요다른가족은괜찮아요엄마만그래요엄마가고생을많이하셨어엄마고생을많이하셔서그후회증인것같아요엄마팔자는그렇게길지않아요엄마팔자가박복하죠고생을많이하셨으니까여태까지뭐자식보고살아왔잖아진짜요그죠고생을많이하셨는데엄마도이제는몸이많이망가졌지근데다리쪽이좀안좋다고그래다리수술할일이있어한번수술했는데또수술할일이있다고그래요다리를조심하시는게좋죠수술안하시려면다리를조심하시는게좋아쟤도흉년해엄마아픈건정말싫어가지고저때문에다쳤었거든요흉년해요그래도막많이잘못됐어요수술했던아니요그렇게큰저기는아니에요큰그거크다면크고작다면작고그럴거예요막그러니까잘많이앉아계시는게좋죠많이일안하시는게좋죠엄마는근데일을자꾸하세요엄마일을많이안하시는게좋고요그게도지니까저는계속여기서집을구하는게나아요아니면은그런가그런가 아잘모르겠어요저그런대로그냥흘러가는대로사셔더저갈라고하지말고자꾸언니를움직여봐야돈깨져아진짜요아니저는그냥가만히이렇게그냥조용히가만히계셔그냥그회사에서그냥묵묵하게내년까지그냥죽으라고일만하셔그냥내가봤을땐그게답이야언니를움직이면깨지면돈이야그럼내년까지돈을계속그냥전돈복이있다는거죠네내년지나고나면계속이제돈이들어와요언니는차고차고돈을쌓여지는뭐저기니까언니는웬만해서돈안써저는막
선호 스타일이 아니야. 전 돈 때문에 힘들 일은 없죠. 전 뭐 때문에 힘들 그런 일 아예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달리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니가 아예 차단을 시키시는 게 좋죠. 인복이 없으니까. 아, 전 사람 보기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거예요. 그럼 26살 때까지 전까지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돼요? 되긴 되는데 한 번씩 언니가 상처를 받죠. 26살 이후로 만나는 사람하고는 괜찮아요? 네. 그거를 방어하고 가면서 언니가 이제 상대를 겪으시면 되지. 그렇다고 아주 또 연애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를 하시면 되지. 누구 말대로 산전 군전 다 겪어야지 인생 공부를 해야지 좀 강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언니도 좀 겪으셔야지 뭘. 그거 무섭다고 또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 저희 언니는 결혼 언제쯤이에요? 언니는 좀 일찍 할 것 같아. 만난 사람 없는데도요? 아니야. 생겨요. 생겨요? 응. 저보다 일찍 해요? 응. 저희 오빠는요? 오빠도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언니 걱정이나 하셔. 오빠하고 언니 걱정 안 하셔도 돼. 일찍 결혼해요, 다들. 아, 진짜요? 예. 네. 다 사고 쳐서 뭘 일찍 결혼을 한다는 소리 나오겠는데 뭘 그래. 사고 쳐서요? 사고 치면 뭔 소리인지 아시죠? 애 먼저. 저는 그런 팔자는 아니에요. 그런 팔자는 아니에요. 제 팔자 그렇게 나쁜 팔자는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뭘. 아, 그럼 전 조심할 게 인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사람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사람 믿어야 돼요? 그게 약간 좀 그래요. 사람을 가려 새기시면 되지. 본인이 아, 이 사람이 나일지 이득 되는지 이득 안 되는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지. 근데 제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낭패 볼 일도 있어요? 네, 있어요. 저 입조심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구설 조심하시라고. 내가 제일 첫 마디 하자면 본인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입을 같은 게 조심하시는 게 좋지. 내가 안 한 말도 했다고 억울하게 당하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사람 조심하라고 나오니까. 사람 조심. 네. 알았죠? 네. 네. 네, 들어가세요.